2023년 11월 23일 이정훈입니다. 물러난 암컷에 이어 설치는 암컷, 그리고 대한민국 것들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고 분열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것들 정말 쉽지, 설치는 암컷 놓고도 분열하니까. 이 설치는 암컷, 물러난 암컷, 이런 것들 뒤편에는 공포로 그리고 힘으로 선거 당선으로 찍어 누르면 찍소리도 못하는 우리의 자화상이 담겨 있습니다. 설치는 암컷을 놓고 민주당이 징계를 했어요. 잡범인 이재명 대표가 징계를 했어요. 그럼 자기도 징계를 해야지. 법화 비리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래도 징계를 했는데 이 징계에 대해서 개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보도가 나왔죠. 잠시 보게 되면 블루웨이브 민주당 당원 권리당원 커뮤니티입니다. 수십 건이 올라와 있네요. 동물을 지칭할 때 순놈 안놈이라고 해야지 여성님 낭성님이라고 하냐? 전체 맥락을 보고 이야기하라.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인데 최강욱이 뭘 잘못했다고 당원권 정지를 시키나 썩어빠진 민주당 의원들보다 최강욱이 100배 낫다. 왜 바른말 하는 분들만 징계하냐. 한심한 민주당 지도부. 해당 행위 의원들은 징계도 못하는 주제에 해당은 당을 해친 사람이죠. 최강욱 전 의원은 만만하냐. 최강욱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냐 등등. 그리고 최강욱 발언이 징계감이라면 이상민, 이원욱, 조홍천, 윤영찬, 김종민, 이른바 수박 5족 해당하기는 왜 처벌도 안 하냐? 조국을 버리고 추미애 버리고 김남국 버리고 최강욱까지 버리느냐? 네, 대동단결하자. 우리는 뭐 우리끼리는 절대로 처벌하지 말자. 남영희 씨,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아주 운동권 출신 여성 의원이죠. 의원 맞나? 무효 맞을 겁니다. 유튜브 박시영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왜 못하냐? 정말 유감이다. 아, 남영이 옛날 윤미향도 굉장히 옹호했던 그런 정치인이죠. 네. 아, 같은 편이 돼야 된다 그러면 결사적으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해야 된다고 보는데 100%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애가 잘못하는 것도 오냐오냐 하면서 애를 망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유로워라 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머니도 엄할 땐 엄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 새끼라고 감싸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징계를 했는데 그렇게 개딸들이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박 5족으로 불리는 이원욱 의원은 최강욱 지키기에 나선 개딸 팬덤과의 민주당 결별은 필요하다. 무반석의 늪에 빠진 강성 친명들에 대한 징계와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혐오와 국민 비하 발언은 멈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야심작 당원 플랫폼인 블랙웨이브와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는 최강욱 전 의원 암컷 발언이 뭐가 잘못이냐고 항의하고 두둔하는 국민정서와 완전히 다른 게시물이 오르고 있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조치 하나로 징계죠.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진정성을 보여줄 수수는 도덕과 부도덕의 기준조차 오직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개딸 강성 팬덤, 강성 유튜버의 결별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면은 무조건 내 편, 아니면은 징계해도 되는. 이게 개딸의 기준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이상민 이런 의원들이 어떻게 정치적 행보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가 나와도 그걸 탁 판단해서 하지 못하고 내 편 뭐가 하나 던져지면 개딸들이 이렇게 와글와글 거리면 또 글로 쏠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목소리가 더 먼저 나왔으면 이재명 씨가 징계 못했을 거예요. 이거를 북한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강성들이 나서 목소리 높이면 끌려갑니다. 민노총이 떠들면 가죠. 민노총이 북한하고 어떻게 내통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크게 보도하지 않은 언론도 그렇고 문제 제기하지 않는 정치인도 그렇고 네. 우리는 굉장히 북한에게 휘둘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시는 게 공산주의 국가가 따로 있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유행하고 자본주의 국가에는 공산주의가 없다고 보시는데 천만의 말씀. 자본주의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질수록 공산주의는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복지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전선동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리죠.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에는요, 공산주의가 없어요. 전부 다 가난하고, 그냥 어려운 봉건주의, 독재가 있을 뿐이죠. 2차 대전 이전에 미국, 또 유럽에서는요, 굉장히 공산주의가 승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주사파라고 하는, 지금 많은 386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가 있는데, 그 자들이 다 친공산주의자 내지는 공산파예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와 민주를 이용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쪼개지기 쉽습니다. 국민들의 재능을 다 발휘하고 그 다 말할 길을 줘서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한 게 오히려 공산주의자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국론도 흔들립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는 않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게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정찰 유성을 띄웠죠. 그래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 중에서 일부 조항을 폐지한다는 국무회의 의결을 하니까 북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 너것들이 뭐하노 할 때 이 뭐뭐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암컷, 수컷처럼 비하하는 말이죠. 짐승한테 붙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닌 사자화해서 비하할 때 대한민국 것들이라 그러죠. 네.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대한민국 것들이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 군사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 껍데기로 된 지 오래다.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것들. 네. 이 대한민국 것들의 문재인과 문재인을 따라가서 같이 해별을 해줬던 국방부 관련자들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9.19 군사합의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 뭐, 고위직은 다 예편했겠지만, 그때 그 실무자들은 왜 반발을 안 했을까? 참, 난 우리 군인들이요. 봉급쟁이가 돼버렸어요. 이 군인들의 유니폼을 입고, 그들이 전역하게 되면은 연금을 주고 하는 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는 건데 국가를 정권으로 이해를 해서 정권이 시키는 건 무조건 따라한다는 이런 식으로 맹목적인 충성으로 가버렸어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래놓고서 지금 뒤집으면 아, 나 시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소송 내고. 참 우리 군부도 문제가 많아요. 북한은 이렇게 우리를 겉들이라고 하면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주최하는 북한 국방성입니다.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뭐 까불면은 전면전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남조선 것들이 아닌 대한민국 것들이라 그런 게 그나마 좀 나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결국 뭔가 하면은 전면전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면 이번에 9.19 군사합의를 일부 조항을 파기하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전쟁하자는 겁니까? 노무현이가 그랬잖아요. 전쟁하자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죠. 그 목소리는 굉장히 강경할 겁니다. 매슬로우의 그 인간 발달 이론에 보게 되면 안전의 욕구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리죠.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굴복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저자를 이겨서 이겨야 살잖아요. 근데 이길 것 같지 않으면은 질 것 같으면은 싸우겠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남남 갈등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한민국에 숨어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설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것들은 항상 다루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개딸들이 움직이면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사람들도 질질 끌려갔습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뭐 국힘당에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이런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것들이 정말 쉽다고 봅니다. 설치는 안건 놓고도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꽝 한번 쏴서 이번에 북한이 뭐 어젯밤인가 또 미사일 쐈는데 뭐 불발이라고 하긴 하던데 어디 뭐 대한민국 영이 어디 떨어지면 또 긴장하면서 북한 건들지 마! 냅둬! 뭐 정찰위성 갖고 뭐 그 조악한 거라며 지금 벌써 우리 군부에서도요 북한 정찰위성은 성능이 떨어지다 뭐 어쩌다 자꾸 위협이 아닌 것처럼 낮추고 있습니다. 저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북한이 지금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해 왔는데 저게 단계단계로 오는데 매번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는 놀라 자빠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것들이라는 게 맞는 표현 같아요. 네, 공포로 찍어 누르면은 싸우자 하던 사람들도 다 깨갱하고 돌아버리고 힘으로 누르면 눌려버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선거로 당선된다면 다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잘 썼던데 당선만 되면 조국이도 지금 이번 국회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됨으로써 자기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당선 선거로 증명됐으니 범법은 다 무효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정치인들 만나면 많이 하고 특히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겁니까? 대한민국 것들. 그거를 평소로 옮기면 힘으로 찍어 누르고 목소리 크게 하고 협박하면 따라오죠. 설치는 안컷하고 대한민국 것들 사이에는 이러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결국은 뚝도 요만한 구멍에서 새잖아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딸들의 울림이 민주당에서 커져가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큰 맹점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에 빠졌던 게 2차 대전 승전을 하고도 여전히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빠졌다가 그래서 혼란에 빠지죠. 그때 냉전으로 막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화시키고 또 핵실험 바로 따라오고 하니까 그때 메카시가 나와갖고 내가 공산주의 명단 갖고 있다고 하면서 메카시즘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리가 됐죠. 6.25 전쟁 와중에. 제가 이 방송에서 몇 차례 대한민국도 메카시가 필요하고 메카시즘이 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메카시는 나중에 정신분열증으로 행복하게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욕을 먹고 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대한민국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북이 대한민국 것들, 남조선 것들이라고 비하할 정도로 너무 분열되어 있고 너무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공포로 힘으로 선거 당선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라는 게 민주당에서는 팽배해 있고 민주당 넘어서도 제법 퍼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